반갑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니까 성탄절은 성탄절. 그 사실은 아시죠?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 진짜 생일.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생일이 없지. 근데 사실은 그날이 며칠인지 아무도 몰라요.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된 건 아주 한참 뒤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세력을 갖추게 되고 하는 종교로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12월 25일이 내가 알기에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걸 예수님 생일로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그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부처님도 생일이 뭐였지? 4월 초파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때 나중에 만든 거예요. 저만 몰라요. 생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 죽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모이고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하고 모이면 에너지가 이게 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너지가 작동하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다 에너지라고요. 귀가 어디야? 그러니까 귀가 귀하고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작용은 내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 자석하고 똑같아. 자석은 끌어당기는 힘만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잖아. 그죠?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래. 끌어당기는 에너지는 그건 서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난 있어. 죽을 내 안에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자꾸 그렇게 가더라. 지금 이 여자는 아니야. 이 여자는 거기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왔지. 근데 먼저 본 죽은 여자는 그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이유도 없는데 그 눈에 띄려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 땡기는 마음이었어. 자석의 힘이 어디 있어? 자석의 힘.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냐고. 뭐 그런 것도 물어. 그 틈이 뻔한 거. 아 자석이 있지 어디 있어. 자석에 힘이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석이지. 응? 그러나 여기 밀어내는 힘도 있고 땡기는 힘도 있다. 이 당기는 힘이 자석이에요. 그게 자석 혼자 있을 때는 안 나타나.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 그죠? 예. 혼자 있을 때 예. 옆에 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힘을 내놔요. 여기 세번치가 왔다. 그러면 이게 확 하고 땡겨야 되는 거야. 사람은 혼자는 못해.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천재 창조하신 거야. 당신 혼자 있어가지고 사랑이 안 돼. 그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세부치가 가까이 오면 내가 힘을 내잖아. 나무 토막은 암만 가까이 와도 힘 없어. 힘 안 내. 무력해요. 그치?
당기는 힘이 있는가 하면 밀어내는 힘도 있어요. 밀어내는 힘. 아까 아바타 3시간 동안 우리 그거 봤잖아. 총 뭐야 이거? 계속 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대. 아니면 활. 이거 뭐야? 나 죽고 너, 나 살고 너 죽자는 거 아니야? 나 살려면 너 죽어라. 그 총이지 뭐. 얼마나 그 파괴가 심했어요. 아, 그거 3시간 동안 보고 나니까 어리 빠져버려. 아이고, 저걸 돈 내고 보나. 그런 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저것도, 저거 장사 될 거야, 아마. 아마 제작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밀어내는 힘이야. 너 싫다. 어쨌든 뭔 얘기 하다가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아 생일 얘기 하다가 그랬다. 예수님 사실은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한 3년도 안 되는 세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디서 뭘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상하게도 그를 잊지 못한 사람 그에게 감당받은 상황, 에너지가 작용한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세력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생일을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1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날을 그리스도 생일로 가져왔다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서들이 하나 둘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한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기억 들었던 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기억한 거야.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야. 안 그러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맨 처음 생긴 게 뭐야? 마르코복음, 마가복음. 그게 제일 먼저 생긴 보험서란 말이지.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생기고 누가복음 생기고 맨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게 거의 100년 지난 뒤에 나타난 책이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르코복음에는 성탄절 얘기가 없어.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 두 복음서만 있어. 요한복음에도 성탄절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야.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초점 맞추다 보니까 더 옛날로 자꾸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탄생설화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야. 사실이 기록한 거 아닌 거예요. 응? 뭐 천사가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동방박사가 뭐 얼른 찾아오고 뭐 이렇게 목자들이 응? 땅에서 외악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얘기 그 전부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데 다? 그래.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잖아. 그거 아직도 몰랐어. 그 모든 것들이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 왜냐면 그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야. 박혁거사가 아래서 났다며? 그러니까 다 주몽은 뭐 어디서 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우리처럼 보통 수준 엄마 배에서 나오면 안 돼. 뭐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설화가 만들어져요. 요한복음 때쯤 되면 이미 그 설화는 사라지고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가. 말씀이 육신이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 2000년 전에 어느 날 있었던 그 설화 속의 예수, 그 예수에 머무르지 말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분을 자칫하면 노엘 노엘 부르다가 여기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큰 계획이에요. 성탄절 한번 재미있게 명절 즐기는 건 좋아. 그러나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소위 말하면 우리의 눈길을 예수에게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 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석가모니 4월 초파일도 마찬가지. 4월 초파일날 고날 그 눈길을 뚫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부처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 이제 성탄절 되면 그 생각이 나요. 참 엄청난 사건이야. 그렇게 생일이 언젠지, 젊은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그죠? 즐거운이 나타나서 며칠 동안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몇 가지 사건 일으키고 그리고 가신 분인데 어째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2000년 세월이 흘러가도록 점점 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얘기를 하고 그 사람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어떻게 사셨길래. 이제 거기다 우리가 초점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생각들 안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으면 지금이라도 생각해봐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남들이 얘기한 예수 가지고 이렇게 슬쩍 저 커닝 해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본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 내가 봤다고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내가 아는,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오케이. 오늘은 그 얘기 좀 하자. 나의 예수. 누구의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말한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그래야 그분을 닮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내가 닮지. 마저하게 어떻게 닮는 거야. 안 그래요? 어쩌니까 소일이 제일 늦게 대답했으니까 오늘 제일 많이 오. 소일이 생각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나타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뜬금없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분, 이런 분으로 저에게는 다가오십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미리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 네, 제가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이럴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이러한 분으로. 그건 당신이 경험한 예수고. 네네. 그렇지? 경험해서.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뜬금없는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뜬금포. 뜬금없이. 뜬금없이 나타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게 91년도거든요. 91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우, 옛날이다. 예, 그때 선생님이 장신대에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전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못하셨어요. 이렇게 어눌하게.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말 못하게 아니라 당신 귀가 좀 떠.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도토리 줍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하고 오셨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걸 하고 오셨는데. 제가 그때 거마비로 5만 원을 드렸어요. 거마비로? 예, 선생님. 예.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91년도 5만 원이 꽤. 꽤 되는 거. 제가 실학대학 기자연합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번이었어? 제가 장신대 편집국장이었고요. 감신대 편집국장이가 이제 회장이었는데, 제가 총무였고, 걔가 이제 선생님을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 한 대에서는 저희 학교에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니까 5만 원을 이제 이렇게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 거마비를 했는데 너희 니네들 선생님 기억 못 하시면 니네들 술이나 한 잔 사 먹어 뭐 이렇게 하시고서 설마 그랬으려고 내가 술 사 먹으라 그러지 못 듣거나 예. 술은 안 먹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나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가시 이렇게 하고서 저희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 봉투를 받고 너무 황당, 이걸 어떻게 꼬비칠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이렇게 딱 뵀는데 선생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때 처음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신 그때 그 제가 너무 그게 이렇게 아마 충격이 컸다고 할까? 네, 그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엉뚱하게 나타나셨던 그런 경험들을 그러니까 그 소인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난데없는 하나님, 난데없는 네네네, 어? 네 맞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나고 난데없이 간데없이 사라지고 네네 맞아요. 그런 분으로 네네. 그럼 난데없다, 간데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정말 그 양반이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인가? 그 양반의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 제가 그때 경험으로는 저의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사고를 깨우쳐주는 그걸 이렇게 두들겨주는 분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런 이렇게 대단히 우리 사회가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어떻든 그 뭔지 이제 뭐 원문 건마비 주고 하는 건 일반 상식이지. 네네네. 당연한 거. 예수의 경우에는 그 상식이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 예예예. 어?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그렇게 닮아가면 되겠다. 예, 그러려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 많이 추워요. 남자가 없어야지. 그래 남자 없이 나타났어. 남자가 없어야지. 저도 그래서 거마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거마비 얘기가 아니야. 아주 중요한 얘기야 사실. 남자 없다, 감자 없다는 얘기는 과거가 비교가 없다는 얘기야. 어쨌죠. 네. 이것밖에 없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이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남자 없는 인간이야. 그걸 다루는 거예요. 네. 어제 여기. 네, 네. 지금. 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건 내가 갈 줄 아는 게 아니야. 네네네. 네, 네. 난데없이 들어오네요. 네. 그건 아버지가 갈 줄 알아요. 잘, 네. 내가 예정이 있으면, 갈 때가 있으면. 아, 네네. 네. 그렇지? 네네. 네. 저분 앞에서 내가 만든 없어질 때. 네. 그게 간대. 온 데가 없으니까 간 데도 없어. 네. 그냥 오직 여기 전략입니다. 네. 네. 그렇게 나도 살고 싶다. 네. 그럼 안 먹을 수 있겠지. 그때 제가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라 고 마음 먹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안 하고요. 선생님처럼 살아야겠다고. 돈 안 받는. 또 청소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바보라며? 바보가 늘어나요. 바보들 모인다. 네. 그 얘기는 뭔 얘기하니? 지가 바보라며. 뭐, 바보 눈엔 바보. 부처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그런 거야. 이 바보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보야.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까? 바보가 되시오. 그게 바울이야. 자기가 바보야. 자기 그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야. 그지? 그 평생 그거 가지고 우리 먹어도 되는 사람인데 사람 존경받으면서 하루치도 다 없어버리고 그건 어디다 맞고 쫓겨나고 응? 어디 가도 환영받게 그냥 거기서 다 하고 아니 그런 이상을 걸어봤잖아 지가 지 발로 누가 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바보가 어딨어 허백각수가 그런 저 책 써서 유명했잖아 광대 예수 클라우 광대 예수는 광대였다 광대고 뭐예요 어리석은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노자 공부하겠지만 노자가 탄식하는 게 오호라 사람들은 전부 청명하고 청명하고 똑똑하구나 나 홀로 어리석하구나 다들 머리가 잘 돌아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니 머리가 잘 돌아가 똑똑해 자기가 자기 볼 때 바보야 어리석한 거야 청소리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떠올라? 네. 좀 생각해봐. 그래야 닮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여기 왜 앉아있어?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야? 응? 예수님 비슷한 닮은 꽃, 닮은 꽃. 똑같아질 수는 없어. 그거는 아무도 안 돼. 나도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 내가 예수님? 아니야. 그러나 닮은 꼴은 될 수 있어요. 지구도 둥글지만 내 주먹도 둥글잖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꼴을 쓴 있어.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야. 예수와 다른 꼴. 예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요? 네. 네. 그러려면 어떤 꼴을 써야지. 그지? 저쪽 소위는 난데없는 분. 그러니까 간대도 이 세상의 상식을 아주 간단하게 허물어뜨리는,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갈 곳을 미리 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나를 비워버리면 그 나의 과거 미래 이런 건 전부 아버지께 맡기는 거고, 나는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상식이야. 그 상식이 예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진다. 당신 작가님, 예수는 어떤 분?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또 못된 일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줄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착하게 살라고, 그리고 다른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나를 제일 많이 이해해 주실 거고 나의 편이 돼 주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 예,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 상대를 이렇게 평가를 해 주는데, 예수님만큼은 내 중심을 봐 주실 거다. 예. 그래서 그동안 겪어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섭섭할 때도 있어도, 아이고 당신네들 백마디 해봤자 내 중심은 알아주는 분 계시다, 그러고 위로를 하죠 스스로. 그럼 예수님은 저 원교에서만 중심을 들여다볼까? 다른 사람도 이제 들여다보겠지만은 제 편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저한테도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교섭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원교섭 밖에 없지 않지. 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겠죠.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요. 저 생각에는. 그러면 네. 예수님, 원교섭과 얘기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예, 중심을 보는 분이다.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지? 예, 예. 오케이. 네,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내면? 저도 그렇게, 예. 그런 삶을 살려고요. 그렇지. 예, 비슷하게라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예, 하는데 예. 말과 행동에 예. 걸리지 말고 네, 네. 거기에 넘어가지 예. 말고 예, 예. 그 사람 중심을 예, 그대로 예, 노력하는. 예. 예. 그렇게 하는데 당신이 예수를 닮아가는 예. 그렇게 뭐 할 수 있어. 하면 예. 돼. 예. 하면 돼. 돼. 좋아. 말이나 행동은 잘 보이고 잘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 그 중심이 예. 여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보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 겉모양 거기에 속지 말고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예. 그게 보이시게. 예.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수아님을 봐도 보이는 것에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예. 됐어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형사. 또 다른. 저도 우리 원 교수님하고 영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고 또 닮아야 되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에 매달리고 만나면은 내 생활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좋은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예, 근데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가 참 잘 돼요. 교회 오면은. 교회 오면. 교회 오면은 깊은 기도도 하고. 근데 집에만 가면 기도가 안 돼요. 집에만 가면은. 올라왔던 기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도 아무 데나 왼수가 앞에 있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 기도 누구한테 해?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뭐 하게 되신데? 예?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계신데 내가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근데 예예예 예, 예, 예. 당신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어. 그 집에 가면 그 하나님 안 계셔? 당신 머릿속에. 근데 집에 뭐, 가서도 머릿속에. 예. 나도 모르게. 예. 어떤 생각이 들어 있어 지금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되고 집에 가면 기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예, 그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생각 거부해. 틀린 생각이야. 말이 안 돼.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집에 가면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갔으나? 근데 요즘 밖으로 나가시오 하나님. 자주 나가셔요. 이제 집에 갈 때는요, 집까지 갈 때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안 나가시게 해야 되겠다 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는 가. 왜냐하면 예. 여기는 당신이 저 그 몸을 느낀지 못 느낀지 모르지만 아는지 모르지 모르지만 좋은 기운이 있어. 예, 그렇죠. 이 안에 좋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 아, 그래서. 그 에너지의 덕을 봐. 여기 오면 그건 충분히 나도 이해가 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이 이게 자주 모여야 돼. 그래서 서로 늘 자주 이제 마구에 자타는 물도 끊어놓는 시들시들했어요. 다시 마구에 넣으면 또 확 하고 그런 이치야. 그래서 여기 오면 기도가 잘 되고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장작불이 아궁에서 잘 타다가 끝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비비세게 꺼지는 거죠. 마찬가지 이치야.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 맨날 여기 와서 살 수 없잖아. 집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어. 하나님 지금 집에 가는데 하나님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아주세요. 저하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그동안 그 젊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뭐 전당 간다는 생각으로만 이방교회를 뭐 한 30-40년 다녔고 그래. 뭐 저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도 봤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때는 혼미 상태라 혼수 상태라 밥을 3-4일 굶으니까요 헛것이 보여가지고 잔다고 해서 막 그냥 천사가 내려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저 혼수 상태에서 그 다 헛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참 뭐지 뭐 하나님 봤다 그러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그 얘기할 때 나도 이래서 하나님 봤습니다. 천사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녔어요. 있었구나.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네. 지금도 안 늦었어. 네? 안 늦었다고.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한번 만나주세요. 네. 한번만 해주세요. 청소처럼. 딱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저 딱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만남을 가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이미지. 그러니까 소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미지는 일반 우리들의 상식에 전혀 거기에 속하지 않은 그런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이해가 하지 않는 계획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어떤 분이다. 그런 이미지 있단 말이야. 그런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 겉모양을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분, 그런 이미지. 이미지가 있어야 내가 그걸 닮아가잖아. 그럴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발표할 만한 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 오늘은 어제 하고 달라. 오늘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해야 되죠. 오늘은 왜냐하면 청소처럼 그런 쪽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 마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분? 다 해야 되는 줄 준비하고 있다가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 소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제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가 따뜻한 마음을 끄집어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서 손을 따뜻한 마음을 끄집어냈을 때 여지없이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기 장 구경을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장. 예, 장에. 이 얘기를 한번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산장에 일단 면반을 들고 이제 그 뭐지 손수레를 끌고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제가 3,000원이 남았어요. 3,000원이 예, 남았어? 예. 그래서 그 3,000원으로 그 장이니까 워낙 이제 소박하니까 그 5개인가? 1,000원에 5개짜리 도넛츠가 있었어요. 1,000원에 5개. 그러니까 15개잖아요, 선생님. 그 도넛츠. 도넛츠. 빵, 빵. 도넛츠. 예. 그걸 사서 돌아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으셔가지고 나물을 팔고 계신 거예요. 나물. 예, 예. 그래서 앉아서 할머니들이랑 이제 그 빵을 하나씩 나눠 먹으면서 한참을 얘기를 나눴는데 참 행복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집에 있는 아들을 줘야지 하면서 세 개를 남겨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고 이제 그 구루마, 그 손수레 이제 끌고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제 걸음으로. 그 구루마는 아무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뭐. 딴 거 사고. 예, 예, 예. 뭐 콩나물 하고 두부랑 뭐 그 어묵이랑 사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더덜덜 끌고 가는데 뒤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노숙자 버린 할아버지. 노숙자. 예, 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탁 떨어져서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초겨울이었었는데 슬리퍼를 신고 계신데 그 발톱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근데 때 그렇게 쩔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더니 제 옆으로 오시면서 어디 그리 가시오 이러는 걸 바쁘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요, 그 선생님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서 습관이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 집에 가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 그러시구나 하면서 그래 선생님은 어디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추우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옷도 줍고 신발도 줍고 그래서 짐을 이렇게 들고 이제 더덜더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냥 뭐 아들 있고 남편 있고 이러니까 삶은 참 고통의 바다라고 또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숫자가 당신한테 예, 예.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예, 하고 예, 질문을 그래서, 했다 이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바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예. 세상은 참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하면서 또 저를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저를 또 지그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걷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한참을 걷다가 아이고 배가 고프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차니까 초겨울이니까 아우 선생님 제가 그 빵을 샀는데 깜빡 잊었네요 이러면서 세 개를 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두 개만 주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내 손이 두 개밖에 없지 않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짐을 이렇게 하시면서 나머지 하나는 그럼 아들을 줘야겠어요 선생님 이러니까 참 잘 생각했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그 아직도 기억이 저희 집 앞에 이제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까지 이제 쭉 같이 걸어오시면서 스님 어디로 가세요 이러니까 난 또 이렇게 걸어간다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히 가세요 스님 이러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신호등을 딱 건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있잖아요 스님. 계속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눈물이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그 예전에 본 성자가 된 청소부 있잖아요.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막 가슴에서 이렇게 확 차오르는 그 감동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소희님이 선생님 뵙고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이렇게 마음에 넣어놓은 게 뭐였냐면 아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꺼내놓았을 때 그분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구나. 힘들더라도 그때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힘들면 제가 이제 그 손수레를 끌고 시장을 다녔거든요. 가서 이제 나물도 사고 사람들 지금도 생각 그때 이제 손님 얘기하시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말이가 지금 내가 들은 대로 얘기를 내가 되풀이하면 간단하게 하면 그래. 예. 마리가 돈 조금 가지고 장보러 장 예. 구경하러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네. 도나스가 3,000원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도나스를 15개인가 몇 개 샀다 이거야. 예. 응? 예. 샀는데 그거 중에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기 앉아있는 아주머니 할머니들하고 나눠서 먹고 쓰다니 얘기했다 그지? 네. 세 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누가 어디 그렇게 가시오 라고 물었다네. 예. 응? 예. 응. 그래서 그 노숙자와 만나게 된 거야. 예. 응. 그래 돌아보니까 노숙자 차례인데 집에 갑니다. 예. 이렇게 대답했다니. 예. 응. 그 다음 뭐라 그래? 사는 게 인생이라든가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바로 제가 메모를 못해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오? 삶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오? 당신한테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어물어물하고 예, 뭐 아들 예. 있고 남편 있고 뭐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미처 정확하게 답을 못해. 예, 못해. 그러니까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오. 하면서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가 뭐지? 배가 고프네. 아하. 네. 돌아서서 헤어지려는데 그 분이 하는 말이 배가 고프네. 네. 얘기했다 이거지. 네. 당신 그 얘기도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돌아섰지. 네. 돌아서서 아이고 여기 시켜놓은 게 있는데 돌아서 시켜놓는데 네, 이걸 드시라 하고 내가 드렸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만 주시오. 네. 왜? 난 돈이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좀 주시오. 또 하나는요. 하나는 집에 아들 갖다 주는데 아들 갖다 주겠다. 네. 참 생각 잘했다. 네. 뭐 이런 얘기지? 네. 착하게 그리스도 만났네. 예, 네. 네. 한 번씩 꺼내면 아까 소희님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래. 오늘 하필이면 만났어.
만났는데 자기가 만난 줄 모르는 거야. 여기 앉은 사람 다 그럴 거야 아마. 네,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된 만큼 중요했어. 정확해. 그렇지 않냐? 여우도 굴이 있어. 참새도 둥지가 있고. 난 너 숫자야. 둘 밖에 없어 선. 인생은 고달픈 곳이야. 여기 다 죽었어. 배고프네. 지금 이래서 배고파. 근사한 차림을 아주 뭐 백신 무슨 뭐 후광이 핀다는 그런 예수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몇 번 만난 예수도 전부 상상을 초월하는 술 취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기억해. 아니, 오늘 진짜 갑자기 소희님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을. 아주 간단해요. 그분과 내가 만난다는 거는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네.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만나 뵙기를 원하는 거, 그것까지야. 응? 간절한 바람. 저도 좀 만나주세요. 제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면 없으니까 만나는데 만난 당장은 그분이 예수인 줄 몰라. 너 숫자로 보여. 그냥 성경에도 마리아가 처음 볼 땐 동산지키는 동산지키인 줄 알았잖아. 예수님 봐. 엠바로 가는 두 제자는 그냥 나그네 자기처럼 길 가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야 뭐 그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봐서 처음에는 몰라봐. 그러다가 만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뭐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아 내가 만나봤구나 그럴 수가 있네. 성경에 뭐 예수 만났다는 사람 다 그래. 그렇게 해서 만나면 한번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너는 그렇게 만나놓고 나서도 아직까지 마음속에 너 숫자를 만났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남이 너에게 별로 힘이 안 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야. 그게 나를 찾아주신 그리스도다 생각하면 그럼 사람 변화가 오게 돼.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사람들 병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았어요. 물론
사람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건 전부가 아니야. 병 고쳐주면 뭐래 또 병들고 살려면 뭐래 또 죽을 텐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한순간 이 짧은 한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어떻게를 가르쳐주러 오신 관심 어떤 거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믿음의 방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 어떻게 믿어지는지 헷갈렸었고 또 믿어지는 것들 뭐지? 믿어지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내가 예수지 뭐 내가 해야지 어딨어 뭐 이러면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믿어지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곳에 계시는 분이고요.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센 사람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리고 그래서 아픈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의 경우에는 절실하면 절실한 곳에 계신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이제 말하면 속담으로 하늘이 열려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고통은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안 어울려다 나온 거는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고통 자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성장과 성숙이 싫다고 했잖아요. 성장과 성숙 이런 게 싫다고. 고통이 싫어서 일 수도 있는데요.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어쨌든 간에 저는 확장이 되고, 어쨌든 늘고 있어요. 한자라 자라있는데, 어쩌면 고통 자체가, 고통의 그 순간, 그리고 고통의 그, 나를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 자체가 예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의 모습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제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잖아요. 어둡고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물론 나는 성장하지만 굳이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좀 행복과 유머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 행복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면 저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려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항상 해봤어요. 상이 쉽게 되게 오래된 상이어서 바뀌지 않을 텐데 이 상은 제 안에서는 봤을 때는요 제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아 누군가가 딱 잡아주는 그래, 그 느낌이 그래. 지나고 나서 때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힘겨움만 받는 게 아니라 좀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상이 좀 한 번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수님 맨 마지막 말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말씀한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 그냥 좀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같이 있는 그 절실함이 저한테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건 저의 큰 두려움이고 계속 힘들고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계속 힘겼기 때문에 제가 많이 퍽퍽하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닫혀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유머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 속에 거하시는 부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이것도 저는 제 마음대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이제 상이 이제 바뀌어질 텐데 그런 의문이 한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게 사는지 힘 안 들게 사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내가 힘들게 산다고 자기가 볼 수는 있어. 그건 내가 힘든지 힘든가 아닌가를 아는 건 누구야? 자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예수님 힘들게 사신 분이 아니라고 당신 말을 들어보면 아우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 안 하셔. 그죠?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하지 안타깝다 그런 말도 없어. 응? 제자들 다 떠나고 다 등길 때 그럼 너희들도 떠날래? 떠나라 떠나라 이런 분이야. 옮겨졌거나 이런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 남들이 볼 때 내가 참 힘들겠다고 볼 수는 있어. 난 힘 안 들어. 내가 힘든데 어떻게 사람들 보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냐? 말이 되니? 자기가 힘든 삶을 살면서 나에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모양은 편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정말 자기 힘들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하면 그 거짓말이지. 예수는 그런 분 아니라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볼 때 저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야. 당신은 그걸 피했으면 훨씬 더 괴로웠을 거야. 기꺼이 갈 거야. 기꺼이. 그래서 그건 희생이 아니야. 예수의 길엔 희생은 없어.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야. 자기 말로 가지. 자기 말로. 바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항상 그분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기쁨과 내가 아버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그것이 고맙고 그거 충분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하는 거는 그 자기가 자기 인생에 별로 영향이 안 돼. 그런 걸 닮아가면 되는 거지.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들 보고 행복한 삶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들 보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때 마다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텔레버지가 손이 그냥 그 나무토막에 나무토막 일 얼마나 손일한 거야. 여자 손인데 할머니 손인데 이거 저 시골 농부 아주 힘들게 일하는 농부 그 손이야. 그냥 평생 하루 종일 뭘 했다는 걸 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손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손이 그냥 다 말해줘.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새벽 미사 나와가지고 툴을 졸아 앉아가지고 졸아도 그냥 보통 얌전하게 졸은 게 아니야. 그러나 당신이 한 번도 말이나 글로 나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런 마음 없어요. 내 인생 고달프다 그러고 또 나 이 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지. 그런 거 우리가 닮아갔어야 돼.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을 때 약한 자 편을 들어주는 그건 예수에서 배워야 돼. 쉽게 우리는 강한 자 편을 서기가 쉬워. 그거 편하니까
힘들고요. 이 형도 못 찾자 문제가 있어 갖고 좀 쫓겨난 자야 되지. 거가 내지. 왜? 나 예수께서 그런 분이니까. 언제 나오나 했다. 제 안에 있는 저의 예수님은 그래.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고 타협해 주시지 않는 그러나 제가 알아챌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호하고 카리스마 있고 타협해 주지 않고 타협해 주지 않아 타협해 주지 않으시면서 제가 알아챌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이제 힘든 일이나 부딪히는 잘 안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제가 기도를 그래.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 그거야라고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삶의 데이터들이 거기에 조건을 붙여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이 걸리고 저것이 걸리는데 그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질질 시간을 끌잖아 제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해요. 그래. 그게 답인 줄 아니까. 그래, 그래. 그걸 질질 끌다 결국은 마음고생 하자. 해보자. 하긴 해. 하면 너무 자유로운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 네, 그걸 느끼면서, 아, 바로바로 이해를 못하는 저. 이게 그걸 깨달아요. 아, 그래. 예. 아, 그래. 그럼 그런 예수를 닮으려면 자인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타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예수의 그 길은 없어. 타협은 없어. 타협은 너하고 나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자는 게 타협 아니야. 예, 예. 그 예수에게 타협은 없지. 오직 아버지의 뜻. 그건 그치. 제 에고가 자꾸 그렇게 하자고 조르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 네. 자기 자신하고 또 타협하지 말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잖아. 예수에게 그게 있지. 네. 왜? 그분 생각은 항상 자나게 나아보지. 그거 힘이 원천이야. 늘 그분 생각하니까 내 힘이 없을 수가 없지. 네. 카리스마. 네. 그러나 다급하게 막 재촉하지 예. 않고 예. 기다려. 제가 고생할 만큼 하고 그래. 고민도 하고 그게 필요해. 예, 그럴 때까지 기다려. 완전한 제 경험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래. 것들은 그래. 두 번 번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좋아. 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돼. 그치? 알겠습니다. 저 네. 남편한테도 그러고 딸한테도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듣던 안 듣던 기회가 닿으면 얘기는 해.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 당장 장다방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기다려줘야 돼. 저 아버지처럼 돌아올 때까지 가서 부드러워지도 않고 사람 보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죽 자신만만했으면 그러게. 그치? 자신심. 내가 불안하면 그리도 어렵겠지.
뜬금없네. 아니 말하지를 말지.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50년간 가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을까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영원한 고향이 지금 여기를 사는데 나를 가장 잘 보도록 이렇게 늘 내와 함께 있는 그분으로 그 에너지와 기운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젊은 시절에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신 분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거죠? 예, 예.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건 하나 잘못이 아니야.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예. 그런 예수님. 네. 예. 오케이. 습관적으로 내가 네. 생각도 습관이라 자꾸만 과거로 가 네. 미래로 가고 자꾸 그래 네. 그러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네. 네. 계속 그럴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영원한 고향이 지금 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여기밖에 없거든, 사실은. 네. 사실 그래요. 이리 가두고 저리 갔다는 얘기는 여길 놓쳤다는 얘기. 없는 건데. 누가 그런 기도를 했어? 옛날 가타리나가 기도한 내용인데, 내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주 한바탕 웃기도 하고, 가슴을 쳤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없는 시간을 사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있는 시간을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없는 시간이라는 건 과거와 미래야. 그게 없는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건 안 왔기 때문에 없고 없는 시간을 사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있는 시간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갓다리나 성님이. 그 양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한테 희망이야. 왜냐면 지금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야. 없는 시간을 사느라고 너무 고생이 심하단 말이야. 좀 이러지 말고 있는 시간을 좀 잘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양반도 우리하고 똑같은 신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살려고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24살밖에 안 된 나이로 죽었지만 33살 죽었지만 가톨릭에서 그러나 성녀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몇 살 사느냐는 문제 아니야. 얼마나 사느냐 그런 문제 아니야.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지. 내일 내일에 맡겨. 예수 그랬잖아. 내일 걱정 내일에 맡겨. 왜 지금 땡겨다 하니? 지나간 건 그건 없는 거야. 그거 잡히지도 말고 지금은 그런 예수. 좋습니다. 물 더 드릴 거야.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차 다 마실 때까지만 하자.
그래. 오늘 얘기 바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나의 예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그 저 사람과 우리하고 똑같아야 할 이유가 없어. 예. 다 달라. 달라도 돼. 달라야 돼. 나의 내가 보는 예수의 이미지, 예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오늘 시간 끝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를 늘 생각하면 닮아가는 거야. 해바라기 꽃이 왜 또 엉글게 해를 닮았느냐. 해를 닮아서 해바라기 아니야. 해를 바라보는 꽃이야. 그래서 해를 닮은 거야. 해를 닮았기 때문에 해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이놈은 너무 햇빛이 좋아해. 그러니까 해를 향하지. 그래서 해바라기야. 그래서 닮아가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 너 노숙자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참 생각해. 잊지 마라. 두 개 밖에 없잖아.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과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저희는 또 2부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